씨. 뭐야? 어? 형님이 갑자기 와 내리시노?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유기농 어린이 우유 사진입니다. 최근에 열린 키즈 푸드 페스티벌에서 한 키즈 크리에이터가 홍보한 유기농 우유를 먹고 설사와 복통, 고열 등 식중독 의심 증세가 심해진다는 글이 잇따랐는데요. 이 논란이 된 크리에이터는 안전하고 착한 우유라고 홍보를 했고 이를 애들한테 먹여도 된다고 했잖아! 당신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우리의 잘못 때문에 내가 당신 가만 안 둬! 죄송합니다. 아유 씨! 그렇게 좋은 거면 너나 처먹을! 보쌈은 돼지고기 삶아서 만드는 거고 난 삼기기 전에 데리고 나온 것뿐입니다. 나 왜 데리고 나왔는데요? 저기 있다간 우유팩 그냥 다 맞을 작정인 것 같길래 그래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맞아도 제가 맞는 건데 대표님이 무슨 상관이... 퇴원하시는 길인가 본데 얼른 퇴원하세요. 야, 들어가서 뭐 하려고요? 이번에도 그냥 혼자서 다 뒤집어 쓰게요.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지금 코빼기도 안 비추는데 왜 당신이 다 책임을 지려고 해요? 제 영상을 보고 먹었다잖아요. 저도 책임 있어요. 질 수 있으면 들어가 보십시오. 여기 계셨네요. 두 분. 저는 거기가 좋은 회사인 줄 알았거든요. 사람들도 친절하고 제품도 깨끗해 보이고 겉모습만 보고 덜컥 믿어버렸는데 같은 실수를 두 번이나 한 게 너무 바보 같아요. 그런데도 난 도망이나 치네요. 네, 뭐 주력량이라는 것이 싸움의 최고 계층이지. 거기 있는 사람들 싸우려던 거 아니에요. 그냥 애들이 아프니까 속상한 거예요. 유기농 우유래서 깨끗한 물이랑 좋은 원료만 먹이고 만든 좋은 우유라서 안심하고 먹였는데 애들이 아프니까 속상한 거예요. 그쪽도 아프거든요. 발목 염좌 우습게 보면 큰일 납니다. 아픈데 붙이십시오.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드라이브 시켜드릴게요. 이게 이런 모양이었구나. 어? 마치 지도 같네. 아메리카 대륙인가? 뭐 유럽인가? 저 아까 정말 도와주셔서 감사했어요. 저 때문에 옷도 이렇게 더러워졌는데. 아유 아닙니다. 뭐 그냥 한번 궁금해가지고 들어가십시오.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아, 괜찮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아야! 그 뭐지? 아! 오스트레일리아! 제가 드라이 해드릴게요. 아, 아이 드라이 값 얼마 된다고? 아, 소리가 너무 컸죠? 아, 죄송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게 오스트레일리아? 아, 아니, 들어가십시오. 야! 이렇게 보면 아시아 같기도 해. 아니, 일려봐. 너 뭐 갔니, 이거? 우리 인도 같지, 인도. 인도네시아?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 여자가... 여자가 속상해할 때 위로는 어떻게 하냐고요? 왜 독심술 배워? 뭐 마음을 읽을 것도 없이 얼굴에 다 적혀 있는데요 뭐. 다 적혀 있어?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보통 사람들은 아프다고 파스에 집착 안 합니다. 뭐 그보다 같이 공감해주고 헤아려주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속상하냐? 나도 속상하다. 말을 반복하라는 거네? 들어가서 쉬세요. 지난 27일 출시한 모 우유 업체에 식사 안 하세요? 어. 너 어디 가니? 잠깐 나갔다 올 건데 뭐 필요하신 거라도. 필요한 거? 아 없어. 그럼 나갔다 올게요. 야 혹시 뭐 연락 오고 그런 거 없어? 아니 나도 나가고 싶은데 코트가 없어. 코트가 있어야 내가 밖을 나가잖아. 나 코트 되게 좋아하고 날씨 아직 춥고 그 세탁 맡겼던 거 그거 뭐 안 갖다 준대? 연락 없어? 안 갖다 준대? 자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 어떻게 오셨어요? 미용실에 머리하러 왔죠. 근데 머리하러 온 머리가 아닌데. 미호 씨가 감겨주시는 줄 알고. 미호 씨 맞죠? 미호... 해요. 어서세요. 네? 재킷? 다 말고 재킷만요? 재킷부터 벗으세요. 어? 신발끈이 풀려 있어가지고. 아,
이거 첫 방문이라. 감사합니다. 뭔지 모르지만. 저희 회사 신제품이에요. 선물용으로 나온 거라 입맛에 맞으실 거예요. 잘 먹을게요. 네. 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편하게 받으세요. 그럼 잠깐만. 어, 은하야. 아, 나 너 뭐 하나 전화했지. 나 지금 손님 계셔가지고. 뭐? 강인하지? 야, 네가 거길 왜 가? 필요하신 양복 현재 위치입니다. 제가 일이 생겨서 그런데 대신 찾아주시겠어요? 맞다, 까먹을 뻔했다. 아, 고마워. 이거 100만 원인데? 돈 필요한 것 같아서 넉넉하게 준비했어. 아니, 돈이 필요한 건 맞는데 너무 많다, 이건. 내가 지금 거스름돈이 없는데 집에 가서 보내줘도 되지? 사람들 일부러 부른 거 알면서 왜 모른 척이야? 어? 골탕 먹인 사람 기분 좀 나게 따지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너무 티가 나니까 따지기도 머쓱하잖아. 난 너한테 딱히 밉보일 짓한 거 없는 거 같은데, 예나야? 그냥 기분이 나쁜 거야. 언니 같은 사람 때문에 이 일이 쉽게 보이는 게. 나는 쉽게 보였으면 해서 시작한 건데. 애들이 쉽게 따라했으면 해서. 그럼 성공인가? 거스름도 꼭 보내줄게. 갈게. 서지안 씨? 뭐야? 나 만나러 온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집 어떻게 알았어요? 아, 회사에 연락했어요? 아, 둘은 껄끄러운 사이인가? 회장님, 저 왔어요. 어, 왔어. 네. 아, 오늘은 뭘 먹지? 계란말이 제일. 둘이야? 아니요, 오늘은 저 혼자. 응? 아, 그쪽이 왜 여기 있어요? 에? 예나 집에 있지 않았어요? 아, 그러면은 아이... 저는 사이다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이다를 드시네요, 포차에서. 저 술을 아니, 술을 안 먹습니다. 아, 술을 못 드시는구나. 전에는 그 맥주캔 들고 계셨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여기 앉으시게요? 할이 없어. 있잖아요. 제가 비밀 하나 알려줄까요? 저는 조폭이 너무너무 싫어요. 그 사람들이 왔다 가면 항상 뭔가가 망가져 있었거든요.
유리가 깨져 있거나 저금통이 깨져 있거나 그거 알아요? 한번 깨지고 망가진 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담아서 치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쪽이 왜 미안해요? 어릴 때 우리 집에 왔었어요? 근데 진짜 조폭이었어? 그게 왜 궁금합니까? 그냥 아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서. 나도 아니었으면 좋았을 겁니다. 취해서 못 걷겠어요. 아, 왜 먹었지? 아, 토할 것 같아. 집이 어딥니까? 저희 집 되게 되게 먼데. 여기 여기 건너가 또 건너가. 아, 엄마! 가시죠. 보통은 이렇게 돼야 하는 거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일어나봐. 아우, 설마 술 한 잔에 사람이 취한 거예요? 제대로 좀 걸어봐야 돼? 아, 무슨 술이 이렇게 약해? 그냥 아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서. 잠깐만, 제대로. 잠깐만. 그치. 잠깐만요. 덩치는 나보다 두 배는 커가지고. 아, 잠깐만. 일단 택시 불러야겠지? 택시 여기가? 여기가 안 돼. 위험해. 아, 뭐야? 이 사람 어디 갔어? 어? 서재한 씨! 아, 뭐야? 이 사람 어디 갔어? 서재한 씨! 아, 어디 갔? 아, 딱 한 잔만 마셨는데 왜 이렇게 취한 건지. 그러게요. 어쩐 일로 취사량까지 드셨네요. 예? 취사량이요? 취해서 사랑스러워진 양이요. 한 잔이면 자꾸도 넘치죠. 아, 네. 여보세요? 아, 예, 안녕. 아,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네? 아, 그 다른 건 아니고 제가 방금 보낸 문자 그 실수로 보낸 거니까 되도록 보지 말고 지우시기 바랍니다. 뭐 하세요 지금? 아,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지. 아, 여기 저희 집인데요. 여기 사람 살아요. 저는 회사인데요. 왜 제 짐을 다 빼세요? 여보세요? 이 집에 사세요? 네. 오늘 여기 짐 다 빼냈는데? 누가요? 그쪽 대표가. 오늘 회사에서 계약 종료를 통보받고 숙소에서도 쫓겨난 모양이에요. 그럼 가족은? 집이 서울이 아니야?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나 보더라고요.
그대로 있었네. 오빠 뭐가 나는 거야? 서지현 씨! 아니, 민희 씨. 아니, 대표님이 왜 여기 계세요? 아니, 민희 씨야말로 왜... 잠깐만요. 일단 이거부터 많이 젖었습니다. 에이, 감사합니다. 이거 주십시오. 아. 우선 대신 좀 썼어요. 비닐이라 안에까지는 안 젖었을 거예요. 제가 양쪽으로 꽉 묶어뒀거든요. 아니, 뭐 그런 건 상관없는데. 여행! 여행 가요. 비가 와서 잠깐. 피해 떠난다는 게 그만. 이 동네에 사시나 봐요. 아, 네. 저 이 집에 사는데. 이 집이요? 네. 아, 언제부터요? 8년 전부터 살고 있습니다. 8년. 아, 이사로 온 거구나. 어떡해. 딱 이 집에. 아, 잘 떴어요. 가볼게요. 민희 씨, 아 이게 제법 비싼 옷이라가지고 제가 그 얼룩이 제대로 빠져 있는 건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잠깐 들어가시죠. 아 죄송해요. 아니, 아니. 다행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전 천천히 들어갈게요. 뭐래요? 찾았대요? 아니, 어디래요? 어? 괜찮대요? 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대표님이랑 같이 계시대요. 아, 대표님이라. 아, 다행이다. 대표님이라고 하면은 그때 그 분? 아니, 보기엔 무서워 보여도 믿을 만한 분이에요. 가까운 사람이 믿을 만하다고 하는 것만큼 믿음이 안 가는 말도 없던데. 그분의 오른팔이에요? 뭐 그렇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쪽도 전과자냐고요? 아니지만 맞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술도 먹고 음주운전도 했는데 안 걸린 거죠. 운 좋게. 왜? 그게 운이 좋은 게 아닌데? 어? 아니, 걸리고 약 확 혼나야 다시는 안 하지. 맞아요. 비도 오는데 실례 많았습니다. 얼른 들어가세요. 밥! 은 먹었어요? 밥이요? 아니, 하루 종일 쫓아다녔을 텐데 밥 안 먹었으면 밥 먹고 가요. 그 잔칫날이라 음식이 되게 많아요. 아, 그 전 생각이 없어서. 밥을 뭐 생각하고 먹나? 때 되면 먹는 거 아닌가? 아, 그래요. 생각 있으면 다음에 와요. 그럼 안녕하세요. 아니 웬일로 이 집에 손님이 다 온대? 누군지 아는 거 없어? 저도 잘. 야, 이 김치 시골 옷도 입은 거 봐라. 어? 맛있겠지? 아이씨, 무슨 스테이크에 김치예요? 이게 음식이 다 조합이 있는 건데. 아니 그리고 이게 비닐 장갑 좀 끼래니까. 김치는 손맛이야 임마.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이, 손도 시벌겄네. 네? 자, 갖고 왔어, 손님께. 아, 진짜 조용은 다 욕 같아. 진짜 환장하겠네. 아침부터 활기차네요. 시벌건 하루입니다. 아니 김치를 꺼내기 전에 손을 씻어야지. 이제 씻으면 뭐하냐고.
아, 한우. 야, 이거 어느 나라 거냐? 에? 한우라고, 한우. 그 한우인 건 나도 알아, 임마. 그 어느 나라 거냐고.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육즙 죽인다, 이거. 맛있겠다. 깜짝아, 씨! 어, 뭐야, 주방을? 너 언제 들어왔어? 아, 나머지 어디 있어? 아, 나와, 빨리! 아니야. 저 혼자. 아, 큰형님 손님이 미니 언니였어요? 손님은 무슨 침입자지! 온나하게 빨리 막아! 일어났어요? 여기 앉아요. 같이 식사하게. 아, 같이 사시는 거구나. 아니,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말을 해줘야죠. 그걸 뭔데 이거 지금? 응? 야이씨. 여식 언니! 들 서서 뭐해? 바닥에 바퀴벌레라도 지나가? 바퀴벌레가 아니라 쥐새끼가 나타났지 말입니다, 형님! 앉자. 저도? 예, 앉으시죠. 여기 앉아요.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어머니, 씨. 죄송해요. 가만히 냅둘 겁니까, 형님? 재수야. 형님. 여기 꽃이요. 기도 누구니? 지금 기도가 중요합니다. 접니다, 형님. 오늘도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건 감사하지만 양식과 함께 지새끼를 보내셔서 저희를 시험에 들게 하셨나니 뚫린 지구멍은 반드시 막고 지덕과 끈끈이로 반드시 잡아 이 집의 평온을 되찾겠사옵나이다. 아멘. 자, 먹자. 먹겠습니다. 커피 드려요? 저는 젓가는 한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없지 말입니다, 형님. 아니, 그때 왜 다 푼 거 아니었어요? 아니, 나는 미니 언니가 원본 영상 올려줘서 그 기사 쓰기가 얼마나 수월했는데. 죄송해요, 그때 일은 제가... 아. 그건 거기 대표가 버린 짓이라면서요? 큰형님이 다 말해줬어요. 그 감사한 마음으로 먹을 생각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방해하지 말고 일어나 나가. 감사히 먹겠습니다, 형님. 아니, 형님도 시위예요? 아니, 우리 집에 여자가 있다는 게 신기하네. 뭐야? 응? 뭐 봐? 설거지 제가 할게요, 아이. 주방은 남한테 안 맡깁니다. 이거 만호 형님 취미생활이에요. 그냥 두고 나와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요. 다 했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그냥 비켜주는 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 놀라라, 씨. 아니, 한우 공짜로 얻어먹었으면 됐지. 뭐, 이 술까지 공짜로 얻어먹으려고? 양심도 없는 집안이래. 절로 안 가? 죄송합니다. 혼자서 가신다고요? 다 바쁜데 혼자 가야지. 가서 뭐라고 하시려고요? 댁이 어딨나 물어봐야지. 7살짜리 애한테 다짜고짜요? 아니 뭐 방법이 없잖아. 10살 아래랑 대화해본 지 얼마나 됐어요? 뭐? 길에서 아이를 보고 웃어준 적은요? 울린 적은 있죠? 엄마야, 이거 네 거 아니야? 자, 이거 떨어뜨렸네? 아, 헛걸음만 하실 게 뻔한데 차라리 아이를 잘 아는 사람한테 도움을 받는 건 어때요? 누구?
뭐 제가 도와드려요? 저도 같이 가겠다니까요. 내가 어디 가는 줄 알고 자꾸 같이 가겠다는 겁니까? 7살짜리 애가 있는 직원 집에 간다면서요. 제가 어제 공짜로 잠도 잤고 공짜로 아침에 현우까지 먹었는데 쌩까면 양아치잖아요. 제가 갔을 때도 수상한 사람은 없었어요. 위험하진 않을 거예요. 아니 아니 그러면은 그 동의라도. 동의는 제가 좀 빌려야겠는데요. 미팅 자료를 아직 덜 봐서. 아니. 그럼 원길샷 다녀오세요. 네. 오늘 하루 휴가해? 휴가요?